안녕하세요. 허태씨의 취미생활 어쿠스틱 기타 리뷰 편입니다. 이 영상은 뮤지션 마켓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기타는 벤티블리오 장범준 시그네처 1003 CW 모델입니다.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판은 시트카로 되어 있고 측판과 후판은 월넛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화판 사양으로 되어 있는 올 화판 기타입니다. 브릿지는 리치 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벤티블리오에서는 거의 다 이제 브릿지 지판은 리치 라이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타도 예외적이지 않고 마찬가지로 리치 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들은 본 세들로 되어 있고 브릿지 핀은 플라스틱 브릿지 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로젯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서클 형태의 그냥 플라스틱 사운드 로젯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퍼플링과 바인딩은 우선 헤링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과 후판에 바인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판 가운데 이 등심선 쪽에도 헤링본으로 이렇게 퍼플링식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판은 브릿지와 마찬가지로 리치 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닷 형태의 지판 인레이가 적용되어 있고 14프렛 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프렛의 수는 20프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헤드 디자인은 벤티블리오 마크가 따로 들어가 있진 않고 가운데 장범준이라고 헤드 플레이트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트는 본 너트로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벤티블리오 자체 오픈형 빈티지 헤드머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그가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살짝 미니 페그이면서 상하 무늬 같은 그런 무늬가 들어간 재질의 헤드 페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넥과 헤드 사이 보강목 다이아몬드 목젖 형태의 이런 보강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트 너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너트 너비는 대략 44.12 정도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사운드 샘플입니다.
지난번에는 장범준 시그니처 올 솔리드 모델이었는데 이번에는 올 합판 사양의 좀 저렴한 장범준 시그니처 모델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벤티블루 기타에서 많이 보이는 그 베벨 옵션은 이 기타에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화면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측판과 후판이 오픈포 피니쉬로 되어 있습니다. 무광이긴 한데 나무에 자세히 보면 눈이라고 하는 이 파임들이 전혀 메꿈을 안 하고 그냥 도장을 하는 그런 방식의 오픈포 피니쉬라고 하는 그런 도장 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좀 좋아하지는 않는 마감인데 잘 모르시는 분 그냥 얼핏 보면은 마감을 하다 말았나 하는 좀 그런 느낌이 드는 도장 방식이긴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뭐 마틴이나 뭐 이런 큰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런 그 기타의 울림이나 뭐 이런 거를 더 추구하기 위해서 오픈포 피니쉬를 간혹 사용되기는 하는데 미관상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좋아 보이는 형식의 피니쉬는 아닙니다. 그 외에도 OM 바디에 컷이 들어가 있는 기타임에도 불구하고 좀 무게가 제법 나가는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실망스러운 게 마감적인 부분의 도장이나 뭐 그런 게 좀 많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벤티블루 기타는 볼트온 형식의 넥과 바디 접합이 되어 있는데 도브테일과는 다르게 이제 볼트온 방식은 넥과 바디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테일러 기타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공법이긴 합니다. 벤티블루에서도 주로 볼트온 넥 형식의 그런 접합 방식을 사용하긴 하는데 지판과 바디 뭐 이런 데 좀 이음새가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육안상으로도 그 벌어짐 같은 게 좀 보이는 게 좀 다소 아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가형에다 올 합판 20만원 중반대 장범준 기타라는 뭐 그런 메리트가 있기는 하지만 마감적인 측면을 떠나서 좀 소리적인 면에서도 좀 소리가 좀 지저분하게 많이 들립니다. 뭔가 좀 밸런스적인 면이 좀 많이 좀 무너지는 듯한 느낌. 아마 기타들마다 이 저가형에선 뽑기의 편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타는 좀 뽑기가 별로인 기타가 왔을 수도 있고 아니 전반적으로 이 사양 때 이 기타들이 거의 좀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기타입니다. 이번 기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합판 기타에서는 아무리 합판이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는 기타로 다가옵니다. 장범준 씨 좋아하시는 분들이 팬심으로 그냥 장범준 기타를 하나 사고 싶다 해서는 살만한 기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따로 이 악기 자체의 소리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연주 목적으로 좀 사기는 저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마감적인 측면이나 전반적인 소리 밸런스나 뭐 많이 아쉬운 벤티블루의 장범준 시그니처 합판 모델 리뷰였습니다. 이상 헛대씨의 취미생활 어쿠스틱 기타 리뷰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